매일같이 야근을 도맡아하며 과외돈까지 벌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녀 나름의 저축 방법을 개발해냈는데.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 이렇게 좀 긴 걸로 묶어두시지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단기로 적금 드는 게 좋아요. 아주 요즘에는 이율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 그렇다. 이율이 높은 상품만을 골라 6개월로 가입하고 만기된 원금과 이자를 예금으로 바꾸는 방법. 그럼 6개월 뒤에 볼게요. 놀라셨죠? 아이, 6개월이 정말 빨리 지났네요. 아니, 현금으로 드릴까요? 수표로 드릴까요? 아니요, 예금으로 바꿔주세요. 이자는 현금으로 드릴까요? 보통 정기적금 타시면요, 이자는 꽁돈이라고 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10원 하나도 빼지 말고 예금으로 들어주세요. 예. 실증을 잘 내는 본인의 성격에 맞게 만기가 짧은 단기 적금을 선택한 김씨. 만기금을 자주 보게 되니 저축을 더 하고 싶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제 통장에 보시면은 제일 앞면에 보면은 저의 목표가 있어요. 아기 교육용으로 쓸 용도하고 그다음에 노후 자금, 그다음에 뭐 주택 마련 등 저의 용도별로 사용하면은 그 더욱더 막 저축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더 생기고요. 그리고 꿈의 1억을 모은 뒤에도 그녀의 알뜰살뜰 정신은 계속되었는데. 아, 이 양 주는 거 그냥 한 딱 두 장 주면 안 되나? 난 두 장. 맞아. 엄마? 엄마, 주민번호가 뭐야? 왜? 주민등록번호는 뭐 하려고? 아니, 베네 쪼그리 좀 받으려고. 빨리 말해봐. 그렇다. 베네 쪼그리를 공짜로 받기 위해 시운을 넘긴 어머니를 늦둥이 임신부로 만들고 만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알려주는 알뜰 보너스 팁, 상품권을 활용하라. 어서오세요. 경제마트 상품권 5만 원짜리 한 장만 주세요. 오, 47,500원. 일단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산 그녀. 점집이 망했나 봐요.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아, 빨리 일 봐요, 빨리. 그런데 상품권이 왜 재테크가 되나요? 마트뿐만 아니라 기프트 카드를 사서 한 3-4% 정도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거든요. 할인된 가격으로 사서 그러면 한 80% 정도를 저를 물건을 사요. 그러면은 한 20%는 그 현금으로 거실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연말 정산 때도 좋고 저는 그 3-4% 할인된 가격으로 사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 3년이 지난 지금 김은정 부부의 자산은 1억 7천. 이렇게 모으는 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의 절약 생활이 나의 신랑과 저의 멋진 미래를 가져올 거랍니다. 이색 재테크 성공기 두 번째 주문. 외식비 포함 식비 한 달 평균 79만 원. 생활비 중 31.4%를 차지할 정도로 먹는 때는 돈 아끼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나 한끼 식비 천 원, 한 달에 5만 원으로 직장만에 성공한 알뜰 장보기의 달인이 있다는데. 정말 한 달에 5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하답니다. 이야, 세상에. 내 눈에. 지금까지는 절대 의견을 못 한다. 하나님 좋아요. 나 편차고 이러는 거야. 1인 2억. 너 고생할까봐 이러는 거야.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너무나 가난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유재희 주부. 내가 잘 살아야 엄마 아빠 마음 편하실 텐데 그 전부 무조건 뺏기는 거야. 허리띠 졸라. 빠듯한 생활에 힘이 들수록 부모님 생각에 더욱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었다는데. 응?
야, 너 왜 이리 밥알을 흘리고 그래? 농부가 이 밥알 하나 만들려고 띠 앞에서 잡초 뽑고 모 심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 줄 알아? 아우, 야, 나 우리 밥알을. 이거 다 주워 먹어. 이거 다 주워 먹어. 자, 아, 또 뭐야 이거 다. 그녀는 가계부의 항목을 정한 뒤 그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딱 맞게 생활하는 것을 우선 1차 목표로 정했다. 한 달 식비를 5만 원으로 정하고 나니 값이 싼 음식들에만 손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일. 세대, 아이 깜짝이야. 부추는 안 필요해? 이거 얼만데요? 500원만 줘. 아유, 싸긴 싼데 너무 시들었다. 그러나 싼 것도 좋지만 가족들의 영양성 때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었고. 우리 애기 아빠가 칼치를 좋아하는데 이주 칼치 얼마예요? 한 마리 만 원입니다. 오, 비싸다. 이 꽁치는 얼마예요? 다섯 마리 2천 원이요. 꽁치로 드릴까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같은 영양소를 가졌지만 비교적 값싼 다른 식품을 이용. 가족의 건강은 물론 식비 또한 절약할 수 있었는데. 싸고 영양 있는 음식을 찾아 발품을 판 결과 한 끼 식사에 평균 800원에서 1,600원만으로도 이렇게 훌륭한 밥상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알뜰 장보기, 그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전단지를 노려라. 뭐 먹고 싶어? 수박. 엄마, 나 수박 먹고 싶어. 오, 수박? 응. 가만 있자. 수박이. 오, 여기가 더 싸네. 네. 수박 사올게, 기다려. 네. 그 가격 비교를 수첩에다 해놓고 뭐 라면은 여기가 싸고 무슨 뭐 슈즈는 여기가 싸고 이런 식으로 그 가격 수첩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시장을 찾은 주부들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조기값에 서울 물가 걱정이 앞섭니다. 200g짜리 참조기 한 마리 명절만 되면 저렇게 값이 오르니 두 배가량 우리도 얼른 가서 사야 하는 거 아니야? 13,00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마리에. 내가 누군데? 두 번째, 비싼 것은 미리 구입하라.